난 예쁘니까 나중에 커서 장원영 같은 예쁜 아이돌이 될 거야. Ooh, yeah, it's so bad, it's good. 에, 진짜 장원영이 아니라 장발장 닮았는데 말이지. 아니 뭐하래? 오빠는 커서 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커서 멋진 군인이 될 거야. 군대에 가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오빠는 어차피 대한민국 남자여서 20살 때 군대 가잖아. 맞네. 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될 거야. 나의 이 손길만 닿으면 아픈 사람은 없는 거지. 와, 진짜? 너랑 진짜 안 어울린다. 그러게, 차별이가 사람들을 치료하면 안 아픈 것도 아플 것 같단 말이지. 뭐네, 아니거든. 나는 커서 경찰관이 될 거야. 나쁜 사람들을 잡아서 아주 그냥 참교육을 시켜줄 거라고. 야, 근데 너 싸움 못하잖아. 경찰관 되려면 싸움도 엄청 잘해야 해. 너 그러다가 도둑들한테 어쩌맞을걸? 나 싸움 잘하거든. 잘 봐.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아유, 그러면 우리가 커서 뭐가 될지 다들 궁금하지? 우리가 그러면 내가 준비해온 게임을 해보자. 이 게임은 인생 게임이라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게임이야. 다들 한번 해보자고. 인생 게임? 얘들아 보여? 이게 인생 게임이야. 헐, 이게 인생 게임이라고? 잘 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줄게. 어? 너의 미래를 보는 거구나. 그래. 리아가 아기가 됐어. 머리카락이 한 톨밖에 없네. 엄마. 분유도 먹고. 리아는 아기 때에도 머리카락이 없었구나. 무슨 소리야? 미끄럼틀도 터지고. 모태솔로로 죽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낙서버드! 낙서하느라 천방에 죽고 똑똑해지는 하루. 나는 학생 때 축구를 하고 싶어. 그림으로 변경할게. 그림도 그리고 난 예술적으로 성장하고 말 거야. 그림만 먹을 거라고. 리아가 그림을 잘 그리긴 해. 친구들하고 같이 애니메이션도 보고 친구를 많이 사귈 거야. 여자인 친구도 당연히 사귀고. 좋아, 그림만 계속.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선생님이랑 대화도 하고. 오. 리아야. 나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할 거야. 맛있는 것도 먹고 돈도 벌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돈도 캐고 말이야. 근데 너의 꿈은 미술가라고 하지 않았니? 아, 잘못됐나 봐. 잘 안 됐나 봐. 야 친구. 친구한테 계속 연락을 해준다. 그러게. 취미 활동은 전혀 안 하네. 당연하지. 가자. 프로포즈 해야지. 오, 제일 비싼 꽃을 샀어. 아니, 멋있는 카는 못 사. 버스 타고 프로포즈 해야지. 두구두구 리하의 그녀는 누굴까? 누굴까? 청순? 지팡? 역시 이 여자가 좋겠군. 저랑 결혼해. 그럼 당신 어떡하지? 나 혼자 당신이랑 똑같이 반했어요. 예! 다행이다. 결혼했다.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있구나. 데이트도 해주고 자전거도 타고. 집안에서 또 일하고 다시 일하러 가야 돼. 늙어서도 일해야 돼? 난 일하기 싫은데. 포크레인도 몰아야겠다. 아이고. 포크레인이 별로네. 리아가 포크레인을 부셔먹었어. 돈 벌 거야. 돈 벌 거야. 돈. 집 못 살 것 같은데. 집 사야겠어. 허리가 살쪘다. 힘들어 보인다. 리아야? 리아야?
집이 무너졌어. 풍비박산 났네. 어? 많이 아프네. 어, 리아야. 안돼. 그래도 너의 곁엔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야. 어, 그렇지. 많이는 내 장례식에 와줄 거라고. 기다려봐 리아야, 일단 들어가 있어봐. 먼저 들어갈게. 잘가 리아야. 백. 어, 많이 왔다. 그는 가난한 건설업자로 살아. 취미를 하기엔 빠듯하게 살아. 늘 친구의 마음을 헤아렸으며 차가운 도시 남자지만 아내에게 따뜻했다. 그는 사람들이 멋진 사람으로 기억했다. 이게 나야! 그는 너무 남들만 신경 썼었어. 나는 뭐였냐?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사람 만나시게. 저 건축이 잘못돼 먹은 거지 내 탓은 아니야. 저딴 고물을 공사장에 가져다 온 게 죄라고. 너는 내 가족이었어. 내게 많은 위로를 받았었지. 다른 사람이었다고 한들 뭐가 달랐겠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다. 맞는 말이야. 난 할 수 있는 게 몸 쓰는 일밖에 없었어. 우린 꽤 자주 어울렸지만 아직도 넌 날 잘 모르겠어. 아빠. 아빠! 다음은 요루루가 해봐. 그래, 내 인생을 한번 보자. 나는 장원영 같은 가수가 될 거야. 꿈이 크네 벌써부터. 음료 많이 먹고 키 엄청 많이 커야 돼. 불가능한 꿈이네. 머리카락이 하늘밖에 없네. 난 조금씩 인형이 될 거야. 그러기에는 애를 낙서만 하고 있는데. 창의적인 것도 좋지. 너도 오빠 따라가겠다. 그래. 오빠 따라가겠다. 나는 장원영 같은 가수가 될 거니까 밴드부에 들어주고. 와, 공부를 아예 안 해 얘. 노래 연습도 안 해. 난 얼굴이 예쁘잖아. 어? 얘도 나랑 같은 사장이 가겠는데? 아, 무슨 소리야? 난 가수가 됐어. 어? 진짜도? It's so bad. It's good.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데? 아유, 인생이 힘들더라고. 어? 우리 돈도 엄청 많이 벌어. 예! 오! 돈이 없는데? 폭포도 퍼주는 비싸게 해야지. 이게 나중에 대박나면 되잖아. 오. 얘야, 원래 인생이란 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란다. 그래서 인생이 좋은 거 아니겠지? 이 남자가 좋겠어. 결혼하실? 오케이. 오케이. 어찌나 오빠랑 다르게 차이지 않는다고. 나처럼 여신님이랑 다들 살고 싶어 하지 않겠어? 와, 부럽다. 와. 내 가정이 생겼어. 와우. 어? 나이 먹은 요루루다. 핑크 머리긴 하네. 와, 요루루 돈 엄청 벌어. 집 사기 위해 그런가 봐. 집 사야 돼. 과연? 와, 돈 짱 많이 벌었어. 국민 가수래. 나는 국민 가수가 됐어. 나는 아이돌에 재능이 있었어. 우와, 집 살 수 있어. 오, 와, 제일 비싼 집? 가장 비싼 집. 비싼 집. 야하. 이거 성공한 인생인데? 오, 나도 요루루 집에서 같이 살아야겠다. 안돼. 오, 이제 요루루 죽는다. 그럼 이제 재산이 다 남편한테 가는 거야? 아이고, 여보, 먼저 가요. 일단 들어가 있어. 근데 얘 진짜 친구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근데 유명한 가수래. 대신 가수는 됐어. 그냥 부유한 가수로 살아. 기타에 몰두해 있었고 친구들과는 거리를 뒀으며
유명하다고 이제 우리를 버리는구나. 남편에겐 냉랭한 안. 와, 집안일 다 시키는 것 봐. 아니야, 좋아졌어. 그녀는 사람들이 멋진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녀는 내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정말 좋았어. 역시 내 집이 제일 편하더라고. 그렇긴 하더라. 마지막 무대였어. 유정의 미래 거둔 것 같아서 굿. 어릴 적부터 넌 나를 좋아해줬어. 네 덕에 정말 행복했다. 나는 행복했지만 당신에게 무심했었어. 첫 공연의 긴장과 설렘이 어제같이 선명하군. 졸업하고는 거의 안 보게 되었네. 행복했니? 굿 파트너. 섭섭한 게 없다는 거짓말이겠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충분히 이해해. 오. 그래도 나름 해피엔딩이네. 그러게. 리아보단 부족함 없이 살았네. 난 왜? 리아는 그래, 얘들아. 아무튼 인생 게임은 이렇게 됐어. 뭐, 나는 뭐 안 좋은 인생이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괜찮은 인생이었고 요리는 멋있는 인생을 살았네. 너희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갔으면 좋겠어.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